축하의 말씀, 서대 말씀드렸던 차동호 하우의 종년회의 70만 대군의 수장. 앞만 보고 달리고 좌하고 뒤도 안 보고 일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 시작되면 제일 먼저 승림 추대시,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전통 트로트 가요제,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을 위해서 선행 봉사 활동, 윗분들에게 연예예술계 가장 복지 차원으로 복지 많이 하시는 우리 석현 이사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말씀 큰 박수로 여러분 많이 해주십시오. 2013년 총회를 연주가 총회를 한 것 같은데 이제 2013년 11월도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참 세월이 빠릅니다. 빠른 것만큼 저희도 참 빨리 달려왔습니다. 근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원하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시상식을 팜플렛을 보면서 자 금년에 저희가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을 12월에 옛날 치렀는데 올해 20회는 내년 2월 9일날 성남아트센터에서 치러집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상도 내년엔 부활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정부 상도 이제 수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청송의 원로 선배님들 오래간만에 뵀는데 또 저희가 창전예술인협회 할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되는데 저번 주에 연습이 있어서 못 나왔다고 우리 저 엄남기 선생님이 그랬는데 뭐 여기서 뵈니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1913년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못 하시는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날씨가 추워지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새로운 14년도에 꿈을 안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출발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행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고 애쓰신 우리 연주문과 위원회 임원 여러분들과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일, 3년 동안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을 제인데 선정만 하고 국가와 정부와 제들과는 좀 좀 불미스러운 관계 때문에 열심히 지금 3년을 뛰어서 아마 내년 2월에 아마 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애써 지금 이 자리까지 만드신 우리 석현 이사장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꼭 이 일이 이루어지냐고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